난 죽음을 택하겠다. 똥팩트 졸라 약해. 똥똥트. 원구. 개아지라도 한번 안 뜨나? 찍기. 찢어는 드립니다. 메아리? 라가블린 다 뒤졌다. 어서 뵈어. 닭베리. 찍기 강화할까? 뭐 강화하는 게 제일 낫지? 찍기 빠따 줘. 우와. 핸드 망했네. 여둔. 똥팩트 약해서 잘은. 고마워요, 찍기. 히오. 히오. 번구 하나 더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위모아 아까 전판에 나올 것이지. 두 박대리. 에서 타격 지우면 템포 괜찮을까? 아 근데 보스 잡으려면 지우는 게 좋을 것 같고. 뿅. 이걸 메아리를 못 쓰게 한다고? 아씨. 메아리 압수당했다. 어서오세요. 크크. 어두. 증폭 버퍼 메리. 버증메. 두 번째 턴에 번구 하나도 안 잡혔을 것 같으면 메아리를 쓰는 게 맞았겠다. 번구 두 장 중에 한 장도 안 잡힐 줄은 몰랐지.
버퍼가 물에도 닿겠죠. 핵망치, 왕관, 드리퍼.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지지? 커피 짓고 가다가 저거 자가수리에 집으면 되지 않을까? 팔자를 내, 다리자를 내, 요런 선택지 같은데. 자가수리. 로봇은 잠안 잠. 메아리를 못 쓰는 디펙트. 알고리즘 하나 키우시죠.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메아리란 건? 아싸, 병속의 열쇠. 찍기 하나 더. 찍기 하나 더 넣고, 메아리. 스네코가 아니냐. 찍기 의단 이지선다. 조강보험 지금은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빙하 먹을 걸 그랬나? 빙하. 아까 빙하를 걸러놔서 두 번 타는 알고리즘. 강화된 몸체. 수비도 많지. 하하하. 하. 도라이들. 개빡딜하네 진짜. 아, 찍기 두 번 할 걸. 알고리즘 키우고 싶다. 알고리즘 키우고 싶다. 키웠다. 아, 뇌우벨. 뇌우벨. 찍기가 더 낫겠지.
윙 부츠. 가차. 버퍼 가야겠다. 믿고 있었다고 진짜. 제커 의돔 제커. 밸류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아이 상점색 그지 같은 거. 눈치도 없는 상점 주인색. 두 알고리즘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단검 하나도 안 크는 거 봐. 발현 10딜, 14딜, 29딜, 49딜. 아 잠깐만. 14, 34. 아 계산하기 귀찮다. 다시 계산해보자. 14. 아, 이거 쓰면은 24, 44 빼기 7. 집요하게 14를 찾는 디펙트. 버퍼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버퍼 남겨놔야 꽈피탕선 낙지. 아 소순 떨띠 막아야 된다. 딱보이 메아리 가져갈구만. 아, 나 이 중심은 또 포크지가 않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메아리 휘발되겠는데? 되는 게 없네. 안 돼. 내가 진짜 되는 게 없네.
잡은 것 같은데. 휴. 갑분사. 펄펄 하나 더. 버퍼가 한 긴 버퍼. 편향도 괜찮을 것 같은데. 번구 두 개, 어둠도 있고 냉정함도 있는데. 편향 넣고 인공물 찾아볼까? 얼핵은 지금 도움 안 될 것 같고. 룬괴라미드? 룬괴라미드로 의단이랑 알고리즘 키우자. 이거 초커도 괜찮을 것 같네. 알고리즘 두 장이나 있으니까 룬괴라미드 쓰자. 룬괴라미드 쓰자. 찢을걸. 슬더스 모벨 늦으면 내년이랍니다. 한 달 정도 남았겠죠. 실행은 되는데 QA 좀 더 해야 한다 합니다. 아닌 말고. 홀로그램. 홀로롤로그램. 폭탄기도 없는데 천천히 잡으면 되겠다. 천천히 저거 강화하고 잡자. 메아리 어디갔냐? 극한의 이득. 깨시 만렙 찍었다. 소비? 트윗기 없는 게 아쉽네. 여기서 룬 축성기가 나온다면? 돌리. 돌리 메아리? 돌리 버퍼? 돌리 알고리즘? 돌아리? 돌퍼? 돌고리즘? 돌둠. 돌고리즘이 제일 낫지 않을까? 돌고리즘 하면 템포 너무 느려질까? 딜카드가 굉장히 적긴 하네. 야, 근데 어차피 홀로그램으로 어둠 가져올 수 있어. 돌리 타격? 극혐. 돌퍼, 돌아리, 돌고리즘. 고민되네. 어둠은 어차피 홀로그램으로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돌퍼, 돌아리, 돌고리즘 요 정도밖에. 요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덱 졸라 느리니까 돌퍼 하자.
아, 돌알이 할까? 아씨, 고민되네. 아, 데이터 디스크. 안 돼, 베아리. 누군 갖고 오면 킬감 나나? 휩쓸기, 암전, 휩쓸기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없나? 아니, 저 역겨운 생물체들, 그, 뱀 칼지. 아, 평법 서 있으니까 넣지 말자. 파충류 주술사 개빡칠 것 같은데. 이덱으로. 아, 제발. 이걸 음성 인식하네. 플래그 세워버렸네. 병법 써보는 게 낫겠지. 물론 필요하게 되니까. 재생칼지 답답다. 아, 알고리즘 안돼. 녹아내리날 방열판. 불편. 눈 핥히기 필요한가? 병법 서가 있으니까 되게 매진해. 냉정함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고. 도갈이면 재활용조라. 어둠 넣어서 템포 올릴까? 실명. 아, 물음표 가서 저거 작은 상자 하나 볼까?
장성 주인 때리고 싶다. 비가 담기며 와우. 메아리 타는 거 보니까 마음 아픈데 메아리 강화할까? 알고리즘은 강화해서 씁시다. 메아리 맨 마지막 사연. 다 썼지, 슬퍼. 죽어라. 코어 서울주에. 서울주에 편향 다 나왔다. 근데 냉정함이 없다. 어서오세요. 서울주의 편향 가자. 간다. 서지 서지 편향 편향. 어둠 어둠 홀로 어둠 크크. 어둠 죽어라. 또 어둠이 쓸데없는 것을 삼켰군. 아야 드나스 금나스. 아 데카에 들어왔네. 메아리 센거다. 메아리 겁났어. 서지 편향인데 어둠구체 아니 저거 냉기구체 겁네. 일막에서 빙하 걸은게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창밤 뭘로 잡냐? 답이 없네. 이 약화 들고 가자. 아닌가? 어떡하지? 아, 약화가 났나? 민첩이 났나? 약화가 났겠지? 허허. 그런 거 없고 뒤졌네. 버퍼야, 알고리즘아. 어디 가서 뭐하니? 그지 같은 게임. 그지 같은 게임. 메아리 버퍼 싹 다 밑에 있는 거가 역겹네, 진짜. 메아리 둘이서 쌍으로 그냥 맨 밑에 처박혀 있는 거가. 오한. 답 없다. 졌다. 내가 졌다. 물 깔게 없기 때문에 지금 써야 된다. 의단 두 번에 알고리즘 한번 쓸까? 아니면 알고리즘 두 번 쓰고 다시 시작해가지고 메아리 같은 거 찾아볼까? 알고리즘. 아니지, 이거 버퍼 써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서지 두 번 쓰고 버퍼 한 번 쓰고 편향 두 번 쓸까? 그게 낫지 않을까? 악, 너무 아파. 밀집은 많아졌는데. 밀집만 많다. 냉기 어디 갔어, 너, 냉기. 내기가 없어. 빙하님 그립습니다.
이거 파지직 써야 되나? 킬 갚아야 되나? 냉기 고체 어차피 없잖아.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니까 이게 다음 공격이 연타면은 그냥 올인하는 게 맞고, 다음 공격이 단타면은 다음 공격이 단타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다음 단타 나온다고 생각하고 수비 올려놓을까? 여기 여타야. 그래도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아, 계산하기 싫다. 계산하기 귀찮다. 계산하기 어렵다. 몇 딜이야 대체? 파지식 파지식 찍기찍기 냉정함 냉정하면 킬각 아닌가? 계산기 켜라. 자, 아, 찍기찍기부터 계산해보자. 찍기찍기 64 더하기 파지식 파지식 하면은, 아, 코스트가 없네. 찍기찍기 파지식 파지식 요거까지만 코스트돼. 118딜. 박별이 올려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냉정함 못 막지 않나? 20방어. 18방어? 아니지, 고동 3뎀이니까 17. 어둠도 발현시킬 수 있나? 어둠 두 개 다 잡으면 되긴 되겠다. 더하기 빼기 준대. 어렵네. 이중시전 있으니까 어둠 이중시전 하면 킬각 나오지. 심장 허접색 허접색. 내가 이겼다. 허접색. 아, 똥팩 드레이기네. 친구는 메아리 친구가 있어요. 어우, 힘들었다. 삥.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켈리가 살렸네. 이거 없었으면 죽었겠네. 빙하 잡았으면은 빙하 켈리로 웃으면서 깼겠다. 수고.